세개 치면 또 키스라서 노란 옷 맞을 수도 있고. 그거 연습하다가 맞췄나? 두꺼웠죠? 이상하게 여기만 되면 걔는 못 맞추네. 고운 수업 중.
좀 취했습니다. 너무 쫄았어. 이걸 원쿠션으로 쳐야죠. 이렇게 되면 이렇게 갈 수가 있죠. 아니, 그거는 너무 2분의 1을 못 맞추시네. 어느 정도 범위 안에서 실수를 해야 되는데 엉뚱한 실수를 하는 거야. 실수의 범위가 좁아야 되는. 지금도 공이 이렇게 돌고 있죠. 회전에 의미가 없는데 회전을 주다 보니까 이렇게 두껍게 맞는 거라. 회전이 그쪽인데 바닥만 약간 회전을 안 줬는데 흰 공이 돌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건 잘못 찾아요. 그렇죠. 내가 보기에 회전이 살짝 들어간 것 같은데 역시나.
그거 너무 바치는데 마이너스 1점이네. 뭘 바쳤어요 근데 또. 너무 모아지는 것 같지 않아? 아. 이제 5점. 빠지니까 근데 의외로 얘를 걸어치는 게 빠질 구멍이 없어요. 얘를 치면 물론 얘를 쳐서 얘를 맞히는 것도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지만 공이 쿠션에 너무 가까이 붙었죠. 근데 얘를 걸어치는 거는 이렇게도 들어가도 맞고 이렇게도 맞고 그냥 거의 다 맞는 거거든요. 다만 공부터 맞으면 안 되는 거예요. 쿠션부터 맞게 쳐야 되는 게 Q로 이 정도를 겨냥해야 되지 않을까 난. 시간이 초과되었습니다. 당구가 내가 보기엔 스포츠 중에서 운이 제일 많이 작용해요. 그래서 짜증이 어떨까요? 막구도 죽고 잘 쳐도 막구도 죽고 안 맞아야 될 사람이 또 뭐 굳이 쳐가지고 또 막기도 하고 막 이러니까 그리고 와서 나의 내 귀걸이 잡고 안 맞아야 된다. 맞았잖아요. 이게 운이 너무 많이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이건 실력이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이거는 이렇게 맞은 상황. 그래서 상대방한테 인사하고 그러잖아요. 가능하면 노력에 대해서 정당한 대가가 오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면이 이게 네. 너무 큰 거예요. 이게.
30분이면 끝낼 수 있어야 되는데 시간. 시간 정도 되면 그거는 좀 그 점수는 안 맞는 거. 내가 제발 맞지 마라 그랬어. 40이닝까지만 하는 걸로 하죠. 그래. 어차피 이게 점수판이 40이닝 문제. 마음만 먹으면 끝내는 거야. 뭐 어렵지 않잖아요. 한잔 더 치려고 막 이렇게 하다가 아시아시작해 안 맞을 수가 있고. 4하고 5점은 타이밍도 안 되나? 6점. 이렇게 당점을 이렇게 중심보다 아래로 치는 건 되게 위험한 방법이에요. 중간보다 항상 위에 당점으로 칠 수 있으면 그게 제일 안정적이에요. 네, 다녀왔습니다. 4호를 많이 친 사람들은 저보다 훨씬 잘 칠 수 있죠.
왜 이렇게 두껍고 분명히 워크션을 노렸을 텐데 왜 이렇게 두껍게 맞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두께를 균형하지 빨간 공 여기 있잖아. 여기 있는 빨간 공을 향해서 이렇게 보내야 되겠구나 생각해서 이렇게 붙여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이 연장선을 생각해서 이 연장선 이게 이것에 대해서 이 연장선이 각도가 어느 정도인가. 요거 가지고 생각하지 말고 Q를 Q 가지고 이 Q의 이 길이 가지고 판단을 하면 아 이게 어느 정도 두께로 맞춰야 되겠구나. 그런데 이렇게 쿠션에 가까이 있는 부분을 세게 치면 튕깁니다. 아 맞았습니다. 맞습니다. 아 근데 저렇게 일부러 키스를 내려고 친 건데 저... 90도가 안 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충분히 끌어칠 수 있어요. 근데 당점을 올리고 두껍게 쳐서 끌어치려고 그러면 키스가 먼저 나기 때문에 당점을 많이 내려야 돼. 그리고 회전도 좀 있어야 돼. 그래서, 4시 반 3팁으로 2분의 1보다 좀 두껍게 쳐서 요렇게. 2분의 1보다 조금만 두꺼워야 돼. 너무 두꺼우면 키스가 먼저. 두께를 얼마나 잘 맞추느냐가 관건이라도 이것도 그냥 탁 끌어칠 수 있어야 돼요. 끌어치기 계산법 알잖아. 이것과 이것이 만나서 제가 여기를 향해서 6시간 3팁을 여기를 향해서 치는 거잖아. 큐를 이렇게 들면 큐를 가능한 수평을 유지해야지 안정적으로 칠 수 있어요. 이것도 두께 칠 수 있고 이렇게 두껍게 맞추면 이제 두고 모든 것은 두께 실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예? 빨간 공을 기준으로 이렇게 가면 되는 거라 생각하면 안 된다네. 흰 공은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지금도 이거 회전이 들어갔잖아요, 지금. 네. 얇게 쳐야 되는데 회전까지 주면 이렇게 가죠. 지금 회전 좀 줬어요, 내가. 그렇죠. 얇게. 이거 봐요. 안 맞을 뻔했죠. 너무 오랜만에 보다 보니
알고 있지. 마지막에 또 비켜놨어. 수고리가 비켜놨어. 얘가 우퉁우퉁 하니까 내가 흔들려. 저를 좀 그래도 도와주면 두껍겠지만 내려와야지 공이 내려와야지 공이 좀 나왔지. 확실하게 주시지. 네? 다 아끼시기 그래. 신선해서. 은선은 그나마 잘 쓰니까 다행이지. 은선 네? 못 쓰는 사람 같아서 얼마나 투덜댔겠어요. 대전이 들어가면 두께 실수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정통으로 맞아야 지구인다. 4분의 1 정도? 진짜 오른쪽 말인가? 오른쪽. 오른쪽 8분의 3 두께를 쳐서 대회전. 제한 시간이 초과되었습니다. 때리면서 튕긴 거거든요. 그리고 아마도 큐의 각도가 이렇게 되지 않고 이렇게 됐었던 거예요. 10시 방향이면 상단 당점이기 때문에 제대로 치면 절대로 이리 올 수가 없는데 안 죽기 위해서 상단 쳐야 되겠습니다. 아. 그래도 죽나? 12점 남았습니다. 야. 아직 공이 있었네. 되게 지지려고 그랬어요. 한 단 미스죠, 이건?
지금도 회전이 들어갔어. 회전의 의미가 없다니까. 이건 회전이 있는 거야. 이게 회전이 있는 거지. 이것도 회전이 있는 거야. 이건. 이게 회전이 있는 거야. 이건 회전이 있고 이건 회전. 아니면 왼쪽 회전이라는 거 보이지? 여기 좀 마이너스 점수가 7개 나왔죠. 고생하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운이 오신 건가요? 8시에 온대요. 수고한 것 같아요.